오늘 귀신론 제3강좌 첫 번째 1교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이라서 강의 시간을 1시간 반씩 또 2시간씩 이래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0분씩 1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씩 1교시를, 그러니까 2시, 지금 2시부터, 2시 40분까지가 이제 1교시가 되고, 한 10분 쉬었다가, 2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강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그렇게 여러 번 하도록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씩 이렇게 해줘 영강을 하니까 강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성귀신론 이제까지 배운 거 계속 반복해서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귀신론이라 김영진 시방의 최성어 변지시며 생무의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급히 신체 상인 법성진여의 무량공덕장인 여실수행 등하옵나니 용영중생으로 제의 사사집하고 기대성정신하여 불종부당권이라 논할 유법 능기마연신근일세시고로 응설이니라 설유오분하니 우나위오오 일자는 인연분이요 이자는 이비분이요 삼자는 해석분이요 사자는 수행신신분이요 오자는 근수익분이니라 초설인연분호리라 무난유와 인연으로 이조차롱고 다발시 인연의 유팔종하니 우나위팔고 일자는 인연총상이니 소위 미령중생으로 이 일체고하야 더 구경나기라 비구세간명리공경고로다
이자는 이요 해성열의 근본지요 하야 영계 중생으로 정해 불르고요 삼자는 위령 성근 성숙 중생으로 어마연법감임하야 불태신고요 사자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으로 수습신신고요 오자는 이시방편하야 소화급장하야 선호기심하고 원리침안하야 출사망고로다 육자는 이시수습지간하야 대치범부이성심가고요 칠자는 이시전념방편 생어불전하야 필정불태신신고요 팔자는 이시인연하야 근수행고요 유여시등인연일세 소이로 조론하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연분 중에서 짓게 된 여덟 가지 조건을 쭉 설명했죠. 인연 총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해석분의 현시정의라든지 열의 뜻을 설명하는 거라든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정진바람이라든지 성근이 익은 중생, 미숙한 중생 그렇게 이제 쭉 나와서 이제 그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행신신분을 쓰라고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수이익분을 쓰란다는 얘기까지가 여덟 단락이 되고 그 다음 단락은 네 가지로 이제 귀신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두 부류 그리고 경전을 보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경전을 봐가지고는 뜻이 안 되고 경전을 해석했는 논을 봐야 이해가 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많이 보고 이해를 하는 사람 또 경전을 조금만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 논을 많이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 논을 조금만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대가 있습니다. 귀신론은 논을 얍삽하게 좀 논을 조금만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대가 있어요. 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다음 대목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왈 수다라 중에 구유 차급이연을 하수 중설이니 꼬다발 수다라 중에 수유 차급이나 이 중생 근행이 부등하고 수의 연별이니라 소위 열의 제세엔 중생 이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심 업성하야 원음 일년의 이류 등의 할세 저불수론이어라 양열의 멸우해도 혹유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치해자하며 혹유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하며 혹유중생은 무자심력이나 이너 강론이 득해자하며 허교중생은 부의 강론 문다위번이라 하고 심요 총지 소문이 섭파의하야 능치해자하니라 여시차로는 역총섭 열의 강대신법 무변의 고로 응설차로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귀신론을 이제 지은 인연분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들어갈 차례인데, 짧게 이제 귀신론을 살펴보면은, 첫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을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와가지고, 본론에 들어와서, 이 법에는 능히 마연의 신근을 믿음의 뿌리를,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 그 귀신론을 설하는 갈래로서는 다섯 갈래를 설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는, 제일 처음에 이제, 먼저는 인연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인연분은, 인연분은 어떤 게 인연분이냐? 원효선님의 해석을 빌리고 하면은, 비무소이라, 까닭이 없으면은, 논을, 까닭이 없이 그 논을 짓는 단서가 있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는 바가 있을 때는 먼저 마땅하게
모름지기 그 짓는 이유라든지 까닭을 있는 줄 알고 또 그걸 또 설명하고 또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을 짓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고 싸움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고 뭐 연애를 하더라도 이유가 있고 술을 마시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책을 짓고 있는데 그럼 귀신은 인연은 어떤 것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일체고 덕 열반락이라고 이제 인연 총상이겠죠.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인연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곱 가지는 부차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귀신론을 짓는데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귀신론 다섯 그 분류로 돼가는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익분 이 다섯 가지를 시시때때로 점검해서 완전히 뼈속까지 귀신론이 녹아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귀신론을 천천히 읽는데 그 천천히 읽다가 또 너무 저래가지고 또 빨리 읽다가 근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다시가 우러나듯이 귀신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 감명스러운 구절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 반드시 봐야 되는 구절 저 뒤 해석분에 넘어가서 나중에 천천히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귀신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서서 노는 일을 염불하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입이분이라고 하는 거, 인연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귀신을 만든다. 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을 하면 정의를 세운다 하잖아요. 그죠? 바른 뜻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른 뜻을 이렇게 세운다는 이런 말은,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큰 아웃라인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갈래를 쳐서 약도 그리듯이 딱 이렇게 잘라 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전체의 범주를 판가름할 때 우리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나눌 때 뭐 일단 남북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조선 팔도로 나누든지 팔도로 크게 국지국찰에 나눠 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주군현 하듯이 도 속에서 또 군이 있고 군 속에서 면이 있고 면 속에서 동이 있고 동 속에서 각각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또 구성원들이 있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이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동양이다 서양이다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겁니다. 양의 동서를 갈라놓고 시절의 옛날이다 지금이다 시절의 고금을 갈라놓고 이렇듯이 귀신론의 입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귀신론의 입의라고 하는 거는 옛날 책에, 뭐, 대강별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놓은 것도 있는데, 법과 의라고 하는 두 갈래로 입이분에 나눠 놓습니다. 자, 봅시다. 원효 선생님 해석을 빌리면, 인연이 기진에 이미 진술됐다. 인연을 이미 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 여덟 가지 인연으로 귀신을 짓는다. 망보살이. 그리고 또, 네 가지 조건에 의거하는데, 지금 말세 중생들은, 스스로 지혜의 자력이 있어서 자력이라 스스로 힘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힘이잖아요. 지혜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경전을 많이 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스스로 경전을 조금 보고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세 중생들이 경론을 대지도론인데 유가사지론이 한 100건씩 되는 그 섭대성론이든지 현양론이든지 원인론이든지 뭐 광백론이든지 여러 가지 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논을 많이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이 논을 조금만 보고도 부처님의 마음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지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그렸죠. 자, 인연분이 이미 그렇게 진술을 해서 의당이 의립 정의라 마땅히 인연이 그렇게 해서는 바른 뜻을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하듯이 정의를 이게 수학 정의가 저정의인가? 결정할 정자 쓰지. 가정문 할 때 말이야. P면 Q가 하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약불, 만약에 간략하게, 간략하게, 아까 제가 약도라고 했죠. 간략하게 이 귀신론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큰 줄기를 두게, 이건 동쪽이다, 서쪽이다, 갈래를 딱, 이건 민주당이다, 이건 더, 저기 또 뭐죠? 통합당이다, 이렇게 갈래를 딱 잡지 않으면은 그, 이거는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갈래를 잡지 않으면 그 종로를 알지를 못하고 귀신론의 큰 줄기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입이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앞에 인연분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그 씨앗을 타고 뿌리를 박아서 삭이 텄을 거 아닙니까? 큰 근간, 큰 나무의 기둥, 봄뿌리 줄기가 이 부분이 되고, 그 봄뿌리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해석분이 됩니다. 해석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정의를 세운 것을 이 뜻이 이제 법은 무엇이고 의는 뭐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이 일심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이 바로 해석분입니다. 해석분. 뭘 해석하겠습니까?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해석이니까 귀신론이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진 않지만 500페이지라고 따졌을 때 500페이지 자 제일 앞에 한 10페이지쯤이 인연분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쯤이 이비분입니다. 나머지 한 400페이지가 350페이지가 해석분입니다. 5분의 3, 한 400페이지 할까? 400페이지가 해석분이고, 100페이지가 수행신심분이고, 건수이익분이 반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 서너 페이지 건수이익분이니까, 해석분이 전체의 분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해석분에 이제 해석이다 다음 부분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는 종로를 아는 것이고 그 종지 그 김씨다 뭐 얻은 김씨다 그 종갓집에 그 딱 뿌리를 아는 것이고 종로라고 하는 것은 종손입니다. 종손 종손을 알고 그 다음에 종손의 가지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해석분에서 짜질구라하게 이름이 뭐 김머시기 김개똥이 김소똥이 김돼지 뭐, 왜 짐승 이름이 나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것이 이제 해석분에 가서 많이 붙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해석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 종, 종료를 세운, 입이분에서 종료를 세워가지고 이미 간략히 세웠는데 땅이 강변, 늘 강변이라고 하는, 넓을 광이라고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변, 가린다, 이 말이죠. 그 변자도 참고를 보면은, 여기를 변자 이렇게 중간에 말씀, 언을 이어놨잖아요. 말로서 가려내는 걸 변호사, 변이라 합니다. 예, 중간에 이제, 그 매울신자 중간에 힘력자가 들어가면은, 판자가 됩니다. 판자. 판사는 근력으로서 판단하면서 가린다, 이 말이거든요. 변호사는 말로 가리고, 판단은 근력으로 가리고, 그 안에다가 또 다시 이제 변자 안에다가, 양쪽에 매울 신자 안에다가 신남의 신자죠. 그 안에다가 이제 칼인자가 들어가면은 예, 검사가 중간에 칼로 잘라가지고 이게 재단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그 배워놓으면 재미가 있죠. 자 앞에 종로를 세운 이비분을 이미 간략히 설했으면 다음에는 마땅히 해석분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불개석 열지 않으면 해석을 열어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돌대가리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밀가루 반죽만 해놓고 니 누구라 이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다 삶아가지고 라시브 여야 이 라면 서프까지 온 게 지금 해석분입니다. 해석분. 그 해석분을 보면 설명서가 있죠. 설명이 바로 해설해서 밝혔다 이 말 아닙니까? 해설해서 밝게 설명서까지 있고 어떻게 끼를 먹고 뭐 그냥 대충 라면만 주면은 영리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국수 물 얼만큼 마리가 다시 마리가 먹으면 되지만은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는 물 몇 컵 500cc 붓고 라면 5분간 끓이고 물 끓고 난 다음에 라면 넣고 어떤 사람 뭐 라면 미리 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설명서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영리한 사람은 이 부분 보기 전 있는 보기 전에 알고 그 다음에 영리한 사람들은 이 부분만 봐도 알고. 돌대가리 같은 사람은 그 10만이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도 턱 쳐다보면 저쪽에서 송이가 난다. 저쪽에서 산삼이 난다고 산골짜기만 바라봐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분까지 오면 좀 느저분하게 돼요. 그 수행신심분까지 가면은 지글지글 씹다가 남인데 이제 먹는 음식을 꺼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수행신심분까지 가면은 그 왜 저 그냥은 말 안 듣고 꼭 두드려 맞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수행 신심분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하면은 의리가 난해거라.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의를 세운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석분에서 자세하게 귀신들의 물이 한 5분의 4 분량을 해석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행여나 놓칠 세라 싶어서 모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도 모자라는 성거리 성숙한 중생들을 위해서는 그래 하지만은 분별 발치 도상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해석분에서 성거리 모자라는 성거리 생길지 말지 하는 거 어째 보면은 바람 불면은 꺼질 것 같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신심 아주 얄팍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은 그 사회를 어떻게 모종을 잘 키우면은 그 나중에 낙낙장성을 키워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신심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고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간바람일이고 그리고 선정지간에다가 보시지계인욕정진지간바람일이 되죠. 귀신론에서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마음 자성청정심을 믿고 그 다음에 불법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심을 수행한다.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편으로 닦아서 행해서 나아간다. 나의 신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수행 신심분입니다. 신심을 수행한다 이랄까는 조금 어릴 때 저는 사실 제가 왜 이걸 강의를 하냐면 어릴 때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신심은 신심이 다른 단어고 수행은 수행이라고 이랬는데 신심을 수행한다 말이 뭐가 신심을 가지고 신념으로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외변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뭐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의석 귀신에 이 귀신론의 해석에 의해서 반드시 응수 진수라 귀신의 믿음을 귀신론의 해석한 바에 따라서 거기에다 신심을 일으켜서 신심 귀신 아닙니까 그죠? 믿음을 일으켜서 반드시 응당이 정진해서 나아간다 진수하는 것이 그래서 유해 무행이면은 아는 것만 있고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유해무행이라 원효선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합논이라 합치되지 않는다. 들어맞지 않는다. 칭합하지 않는다. 개합하지 않는다. 어디에 하합되지 못한다. 논의 마명보살이 지어낸 귀신론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실천하는 데 있다. 그 실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신심분을 설한다.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마지막에 제5자는 뭡니까? 건수이익분이라. 비록 사람들이 시, 명시하고 제시하고 현시에서 드러내 보여준다 이거예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 수행신심의 법문을 보여주지만은, 방법을 보여주지만은, 박성근자라. 미박한 성근. 성근이 아주, 얇은 사람들. 흔히 이제 박학 다시 간 사람들. 박학, 학문은 얇고, 다식, 밥은 많이 먹고, 예? 불황 무식,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쫄쫄 굶는다, 무식해지죠. 불경 조수 일세, 불경 기꺼이 하지 않는다, 수행을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권 당첨되듯이, 그 이익이라 이익을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필응수라 금에서 반드시 닦도록 한다 그런 까닭으로 뭘 설합니까? 금수 이익분을 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귀신론을 그 다섯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인연분이 뭐고 이비분이 뭐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실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대목이 이비분입니다. 이비분 입의 입의분은 뭐 눈 감고도 그 눈 감게 아니라 그 저 자전거 타다가 우리가 솜씨를 얻게 되면은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 입이분에 대해서 환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석분에 가서 뜻이 조금 야물어지죠. 우선 1위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설 2비분 노리니 자설 2비분 호리라. 이미 2비분을 설했고 다음에는 저기 뭐죠? 인연분을 설해서 이제는 2비분을 한다 이 말이죠.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아니우나 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무엇이 둘이냐? 마하연은 뭡니까? 대성입니다. 그죠? 네. 마하연은 바로 대성입니다. 대성. 이 대성은, 대성이 뭐냐라면 모든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고 모든 보살들이 가신 길이고 뭘로? 본래 마음으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태워서 갔던 인생살이를 대성이라 합니다.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그러니까 안쪽에 마음을 이제 마하연이라고 하는데 이 마하연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서를 하면 그대로 통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법이고 하나는 의입니다. 그리고 형수법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설해놓은 부분을 법장문이라 하고 의의를 설해놓은 것을 의장문이라 합니다. 참고로 이 기신론은 그 해석본에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법장문에 대해서 이 법에 기신론은 이 법에 대해서 법장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차 설법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문에 대해 저 법장문에 대해서 다시 2차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의장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법과 의를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법장문을 설할 때 1차 설법은 뭘 가지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지금 누구란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누구란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억을 유추해서 현실을 지금 의식화해서 바깥으로 이 의식 분별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뭘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이렇게 아는 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동이 전부 뭘 의지해가 있냐면은 열애장이라 열애장을 의지해서 모든 게 벌어집니다. 그 열애장을 기신론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각과 불각으로 이게 하합해가 있는 걸 생멸과 불생불멸이 이제 하합해가 있는 것을 생멸법이 불생불멸법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합해가 있는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는 아래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래야식. 이 아래야식은 저기 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에서 버릴 수 없는 귀신의 열애장이나 아래야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열애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혼란하시면 안 돼요.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래야식하고 그 귀신론은 전불교를 해통해서 아래야식이를 그 받아들였을 때는 열애장하고 아래야식하고 같이 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효스님 해석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열애장이 바로 뭐다? 아래야식이다. 그 왜 열애장이라냐? 열애장은 자성청정심에 기대서 부처님이 갈무리 되어가 있다. 모든 중생이 재정법신이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설제자 얽힐전자 법례 속에 있는 법신이다. 중생을 재정법신이라고 부처님은 출정법신이다. 그 법례로부터 해탈한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출정법신이나 재정법신이나 뭐다 똑같은 열애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붙어 있을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근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야식인데, 아래야식은 이 열애장은 진 쪽에 자성 청정심 진에 대해서 이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라면은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하합식이라 해요. 진 그러니까 이 무심한 무념의 그런 진심과 진여심과 그 이
이 진여심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무명 망상심이 둘이 합쳐가지고 벌어진 세계를 진망합이라 해서 아래야 식이라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야식에 대한 각과 불각에 대해서 무엇이 각이고, 각은 본각과 시각이 있어요. 그다음 불각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있어요. 근데 1차 설법 할 때는 이 아래야식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아래야식이, 사람 전부 다 이거 매일 이거 하고 떨어져 살 수 없어요. 눈을 볼 때도 아래야식을 의지해야 되고, 귀로 들을 때도 아래야식을 의지해야 돼요. 아래야식은 무의식청에서 저 안에 있지만은, 그 기억 속에 다 기억에 있는 것 같다 의식에 가서 끄집어내야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6식을 현재는 의식이라 하고, 분별사식이라 하고, 제8식을 아래야식이라 하는데, 그 중간에 전성식이 있습니다. 염정식이라고 하는 거. 8식에 기억대가 있는 걸,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걸, 기억대가 있는 걸 끄집어내는 아프레이드 시스템. 이 운영 체제를 통해서 바깥으로 화면을 보여주든지,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 저기, 종이를 보여주든지, 이와 같이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 분별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것을 제6식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은 제6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은, 이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가 이제 8식을 보려고 하면 무생법인을 얻는 그쪽에 있어야 되고, 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봤다. 한꺼번에 오늘 다 설명해버려. 큰일 났네. 자, 법장문에서 1차 설법은 아래아식이 모든 걸 토함산할 때, 경주 토함산 아시죠? 함수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함장하는 거, 모든 걸,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모든 걸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포섭한다 그래요. 그렇게 포섭했는데 기억대가 있는 것이 다시 발생해서 이렇게 훈습돼서 바깥으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 1차 법장문에서는 포섭과 발생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법장문에서 2차 설법에서는 사종 훈습을 가지고 발생되는 거, 냄새 풍기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제8 아래아식에 대해서만. 그러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별 사식은 살짝 이제 끌어 당기지만은 무분별식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죠. 훈습에서 그 1차는 보편적인 설명이라 하면은 2차적인 설명에서는 좀 고차원적으로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거라서 상당히 알아듣기 힘들죠. 그 법장문에 가서는 이제 청경 훈습과 오염 훈습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눠요. 그러니까 청경 훈습에서는 망신 훈습과 진여 훈습이 있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청정한데 왜 망심이냐, 이렇게 사람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염정, 그러니까 염 훈습에 가서는 염정 훈습에 벌어져요. 오염된 훈습에 가가지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명 훈습, 망심 훈습, 망경계 훈습.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근본 무명이라서 제8 업식이 되겠죠.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견심이 돼가지고 전상이 돼서 식분별로 하는 것이죠. 그 식분별이 밀려서 나오면은 업식, 전식, 현식이 되잖아요. 그죠? 현식이 식이 밀어가지고 튕겨 나오면은 현식이 되거든요. 12연기를 보면은 이 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업상이고, 이 무명업상이 움직이는 행, 동정유거요, 행동해버리면 그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움직여버리면은 무명업상이 이제 무명이 연행하고 하잖아요. 행이 바로 그 무명업상 제8식 중에서도 업상에 해당하는 거. 8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업상, 전상, 현상. 중국 해석하고는 달라요. 원효생님은 이게 업상, 전상, 현상을 제8식이라 하는데, 지금 여기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좀 많이 어렵죠? 어떻게 쉬움나 없나?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야지, 뭐, 어떻게. 가만 보니까 내 혼자 막 설명하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여기서 뭐, 입입을 하다가 너무 해석분까지 갈 뻔했어. 그, 1차적으로 이 법이란 법장문 아래아식에서 포섭과 발생, 그죠? 네. 2차에 대해서는 발생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의장문에 가서는 상용 3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귀신론의 귀신론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과 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자, 일자는 뭡니까? 법이며, 둘째는 의다. 첫째, 대성의 법은
뭐다? 중생심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 왜 중생심일까?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뭡니까 그거? 그 새카만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다하게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진여심은 뭐냐면 그러면 솔직히 진여심은 무생이거든요. 무생법은 들어보셨죠? 네.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이라고. 이 중생심은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체 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법이 발생되는 것이 대성이라고 하는 모체의 일심에서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네. 앞에 유법이 능이 마하연 식명고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네. 그 중생심을 해가지고 단어가 나올 때 그때 부처님에 대비해서 법의 덩어리 같은 중생심이냐 그게 이 중생심은 이 중생심은 다른 말로는 귀신은 중간중간 해석하겠습니다만은 그 앞 색심불이라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산란과 고요가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이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 속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조금 전에 뭐랬죠? 진망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진짜도 중생심이고 망심도 중생심이다. 환경 그 야마천군 개참품 60화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불법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귀신론에서는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대충 이해가셨죠? 네. 그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그럼 귀신론의 이 중생심은 저 계급이 낮은 새까만 무명 중생의 중생심을 또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중다하게 모든 인연 생멸을 발생시키는 모든 마음을 뭐라고 한다? 중생심. 그걸 일체 제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주석 보세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생에는 제법이 모두 별다른 체가 없으며 오직 뭐다? 일심의 작용으로 그 자체를 삼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라고 하였다. 원효성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중생심과 귀신론에 말하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설명해 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자, 시심이 이 마음이 시심이 적습 포섭한다. 뭐를? 일체 세간법과 또 출세간법. 일체 세간법은 일반적으로 새까만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출세간법은 불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의 그런 모든 법이 시심에, 어디에? 이 마음에, 이 대성심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대성심에 있다면. 그래서, 차심하야. 이 대성심법을 의지해서 현시, 밝힐 명자와 똑같아 밝힐 현자나 명시한다, 제시한다, 마하연의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일심을 가지고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이랬어요. 네. 그리고 이 마음이 일체의 제법을 통섭하고 제법 자체가 오직 뭐다? 제법 자체가 바로 일심이므로 일심이 곧 대성법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다 이 말입니다. 소생에서 말하는 일체법의 제법이 각기 자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요 시간은 조금, 한 10분쯤 쉬었다가, 몇 시죠? 몇 시에 해야 되나? 44분입니다. 지금 44분이죠? 네. 55분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금 기다리셨다가 55분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